베트남 국적 고 쿠안 씨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2014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레티와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먼 길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째였던 지난해 7월, 두 아이의 가장이었던 당시 36살 쿠안 씨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다른 베트남 국적 노동자와 함께 추락해 숨진 겁니다. 베트남에서 지내던 아내 레티와 씨는 생업을 잠시 제쳐두고 지난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태껏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과도 사고 원인도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후대처에 미온적이었던 건설업체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단체가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건설업체 관계자와 직접 만나 후속 대책을 처음으로 협의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포함될 것입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원하청의 위반 사항이 30여 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계속 조사 중인데 건설업체는 그동안 소통 창구가 없던 것뿐 오늘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고 앞으로 요구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